네, 안녕하세요.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메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 중에서 요것들을 작업 히스토리 정보들, 그 다음에 내가 요 작업을 했던 것까지 해서 그 과거 이력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열어 만들고요. 이런 페이지 만들고 작업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것이고요. 만약 이런 페이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작업을 했습니다. 이거를요, 회사에서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작업 업데이트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. 혹은 요것들이 이제 접근되지 말아야 할 그런 기능인데 누군가 접근해서 이것들을 제거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정보들은 노션에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에버노트 쓰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에버노트도 요 기능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아마 노션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이 에버노트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할 거예요. 왜냐면 지금 현재 그 에버노트 예전에 썼던 사람들이 노션을 대체할 수 있냐 없냐 요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.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주 뭐 2, 3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.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All Update라고 있습니다.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누가 어떻게 뭘 접근을 했는지,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요 페이지죠. 아까 제가 접근했던 것이 오늘 접근해 가지고 아까 제가 글쓰기 공간입니다라고 이렇게 글쓰기를 이제 수정하고 뭐뭐 했습니다. 그러면 그 공간 했던 것들이 다 나와요. 팀 홈이라는 것을 지워서 니키의 글쓰기 공간이라는 것을 뭐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이지들을 제가 작성을 하고 또 삭제를 하고 뭐 이런 현상 그런 것들이 나오고,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 직원 이제 디자이너가 또 작업했던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하나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되게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요것들을 이제 클릭하시면 그쪽 페이지로 이제 가요. 이쪽 페이지로 왔는데 벌써 이제 없어진 페이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. 큰 의미는 없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떤 것들을 했는가 요거 작업들은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팔로우들 보시면은 이제 저희하고 같이 작업했던 그 직원들이나 그런 멤버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나온 것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가가 또 여기 이렇게 나와요. 어느 정도 나오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만약 요것들을 좀 작업들을, 이제 그것이 잘못됐어요.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 또 누군가 갑자기 델키를 눌렀는데 모르고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버렸습니다. 종료를 해버렸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된 상태인 거죠. 근데 이런 페이지들, 보안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라고 저희 홈페이지가 밖에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페이지에 뭐 이상이 생겨가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. 그랬을 때 이제 이그 노션에서는 이걸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.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유료 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. 복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아까와 달리 요거는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이 보이는 것이고요. 이 페이지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. 오른쪽에 이렇게 페이지 히스토리 있죠. 시간 표시가 있고요.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작업했던 그 페이지들이 여기 아예 나와요. 요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보안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라는 그 쉐어드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 대해서 히스토리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요. 쭉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뭐 지난주 수요일 뭐 했는데 제가 저번 주까지 작업들이 어떻게 됐는지 거의 작업이 많이 안 됐었겠죠.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하면은 요 디자인도 바뀌었죠. 지금 현재 요 디자인하고 다르죠. 이런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도 현재 만든 것보다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요것들을 돌리고 싶다 이쪽으로 요 디자이너가 되게 좋았는 디자인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이전 페이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그걸 지워가지고 원복을 시키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걸 하고 난 뒤에 리스토어 버전으로 하시면은 그전 버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. 저는 이제 바꾸지는 않을 거고요. 이 기능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.
그래서 요거를 이제 페이지에 대해서 요것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가 설명하는 것은 메인 공식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30일 예, 요 횟수를 약 30일 전으로 이제 백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또 이쪽으로 보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.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거죠. 업데이트, 그 다음에 히스토리 정보들 이렇게 나오죠. 예, 다 나오죠. 그래서 자세히 나오죠.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업데이트라는 요올 업데이트라는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요건 없네요. 예. 요쪽에는 없고요. 제가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없고 여기 업데이트라고 있죠. 요것도 거의 비슷한 기능입니다. 올 업데이트와 비슷한 기능이고 이올 업데이트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들이고 여기는 아마 요쪽 페이지 여기에 관한 요 범프리트 포털 사이트에 관해서만 업데이트 정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업데이트 정보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또이 버전으로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. 예,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, 그 다음에 여기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 히스토리 이렇게 세 군데의 요 기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노션에서는 이렇게 30일까지 이렇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조금 더 이제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제한이 없게 그렇게 복원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. 네, 좋은 기능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변수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